안녕하세요. 도화선입니다. 즐거운 설 명절이네요. 공휴일인 만큼 알차고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목 그대로 돈 버는 법을 주제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영상 설명에는 저의 주관이 많이 섞여 있고요. 제 기준이며 아무쪼록 초보자 기준이기 때문에 영상 시작하기 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타르코프에서 돈 벌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만 개꿀 파밍지? 비싼 거 파밍? 정말 다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회전율과 안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루트를 정해서 좋은 게 나오든 안 나오든 빠르게 파밍 후 안전하게 게임을 나가 아이템 일레이드 마크를 달아두고 바로 다음 게임을 시작하여 반복한 이 루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전율이 빨라야 돈을 많이 벌 테고 또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즐겁게 게임을 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결론적으로 안전하게 파밍하고 얼마나 빨리 탈출하여 다음 판을 돌릴 수 있냐가 핵심이겠네요. 장담컨대 타르코프라는 게임은 정말 고수가 아닌 이상은 교전으로 돈을 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게임 시작 전 목적을 정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돈 버는 게 목적이라면 파밍과 탈출을 목적으로, 퀘스트가 목적이라면 퀘스트를 위한 행동만을, 교전이 목적이라면 미친 듯이 싸움을 하러 뛰어가는 것처럼 딱 할 것만 하고 빠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교전하는 김에 돈도 벌고 퀘스트도 깨자! 이런 반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파밍지는 앞서 말했듯 저는 안정과 회전율을 중시하여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모든 장소가 두 개를 만족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으니 이 점은 장소 소개시켜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곳은 해안선의 빌리지와 다운타운, 늪지대 파밍입니다. 다들 안 가는 게 이상할 정도로 파밍이 맛있는 곳인데 은근히 잘 안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마을에만 옷이 지금 생각나는 것만 15벌 이상이 있습니다. 김장독도 이 지역에만 10개 정도 있고요. 배 터질 정도로 맛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시즌 패치로 패스2 라이트하우스 탈출구가 새로 생겼는데요. 확정 탈출구이기도 하고 앞서 말한 파밍지와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어 회전율이 매우 빠릅니다. 마을에서 스폰된다면 10분 정도면 다 먹고 탈출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오질 않고요. 스케브도 시간이 좀 지나야 나오지 부잣집 말고는 안전합니다. 단, 단점은 스폰위치가 동쪽에서 태어나면 마을 가는 길이 해안선 맵 특성상 많이 멀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태어난다면 벽을 타고 올라가면서 김장독을 털고 늪지대를 드시고 원한다면 일부 마을 파밍 이후 패스2 라이트하우스로 탈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루트는 이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마을과 늪지대의 간략한 김장독 위치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독 파밍하시면서 주위 집을 파밍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등대처럼 숨겨진 아이템이 있는 장소는 아니다 보니까 돌아다니면서 편하게 파밍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부잣집은 가지 않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사람들이 리조트 가면서 들리는 장소이기도 하고 보스도 나오기 때문에 교전 자신 있는 분들만 추천드릴게요. 굳이 부잣집을 가지 않아도 먹을 것은 많이 있답니다.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장소는 삼림맵의 강변마을과 통신기지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입이 닳도록 말씀드린 강변마을인데요. 패치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귀중품이 뜨는 장소이기도 하고 음식, 비싼 아이템 및 스캐브도 많이 스폰하기 때문에 경험치와 돈, 그리고 바로 앞 탈출구까지 3박자를 갖추고 있어 뉴비에게 이만한 장소도 없다고 생각하는 장소입니다. 다만 단점이라면 시즌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알려져서 그런지 사람이 많이 붙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10판 중에 3, 4판은 사람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또 우드맵 특성상 크고 아름답기 때문에 강변마을에서 스폰하지 않는다면 전초기지나 유색기지를 파밍하는 우회로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퍼니셔 공략에서 말씀드렸듯 파밍지가 랜드마크에 몰려있는 맵이라서 시작하자마자 파밍하고 있으면 사람이 오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강변마을과 통신기지 근처에 놓치실만한 파밍 포인트들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장소는 인터체인지 음식터리입니다. 앞서 말한 강변마을에서 음식이 많이 파밍되는데요. 고샵 매장에서는 두 배는 더 많이 나옵니다. 아예 가방이 넘쳐서 버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아는 사람은 아는 유명한 장소죠. 다만 여기도 파밍해보면서 느낀 건 매장 진입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또 그리고 은근히 인기가 많습니다. 고샨에 음식이 많이 뜨는 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고샨 런 해보면서 느낀 건 돈 버는 건 확실한데 어느 정도 간단한 무장은 하고 가야 된다는 점, 스폰 위치가 구리면 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 탈출할 때 이머컴 탈출구 아니라면 탈출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확실히 안전하게 탈출하고 싶으시면 리그 그냥 큰 거 하나 챙기셔서 홀인 펜스로 탈출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추가로 챙길 만한 음식과 표입니다. 시즌이 조금 지나도 이 가격대를 형성할 확률이 높으니 아래의 것들은 꼭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장소는 등대별장 리조트 빌리지 파밍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넣을까 말까한 등대인데요. 이번 시즌 최대 핫플이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엘도라도의 황금도시 마냥 너프가 됐어도 싸워도 등대라고 돈은 확실하게 벌립니다. 3분이면 30만원 컷도 가능한데요. 회전율이 미친 만큼 너무 빨리 털어서 탈출구 근처에서 2, 3분 기다려본 적도 있습니다만 근처에 사람은 무조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럴 거면은 그냥 해안선이 가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적도 많네요. 유색별장 리조트는 뭐 말도 못하고 로그캠프는 로그런 뛰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경쟁이 매우 심합니다. 스폰킬도 미쳤고요. 그래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장소이긴 합니다. 총 한 조로만 들고 시작해도 죽어도 빤스에는 플리마켓가랑 얼마 차이 안 나는 귀중품들을 쉽게 파밍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차라리 6캡으로 추천드리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는 간단한 파밍 포인트 정도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캠프 쪽은 아예 배제를 하고요.
다음 영상은 아마 등대맵 공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별장입니다. 1티어 스폰 위치는 별장 아래 도로인데요. 그 외 스폰 지역에는 이미 가도 털렸거나 사람이 있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실게요. 두 번째로 별장 옆 리조트입니다. 먹을 게 많이 없는 집이기도 한데요. 깨박 찬스와 귀중품 찬스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빌리지인데요. 주요 파밍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확인하셨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별장 리조트 근처면 한 군데만 털고 패스트쇼라 혹은 마운틴 패스로 탈출, 빌리지 근처에서 태어났다면 빌리지 파밍 이후 올드 빌리지 추가 파밍 이후 패스트쇼 라인으로 탈출하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위험도가 있는 만큼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파밍지입니다. 무장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장 애매한 질문이면서 답하기 힘든 질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무장 추천드립니다. 제 기준의 경무장은 교복, 샷건, 움프 등 10만원 안쪽의 총기류, 가면 혹은 삼클 헬멧 정도입니다. 약 20만원어치 정도의 무장이겠네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의 장비를 입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안전한 맵이라고 해도 스케브한테나 혹은 만난 상대가 경무장인 상대라면 최소 무장이라는 대응책을 갖고 있어야 하며, 본인이 엄청나게 잘하지 않는 이상 빨개 벗고 있다면 끔살당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본인의 몸을 지키는 것이 제일 베스트니까요. 그래서 입은 장비를 안전하게 다음판 그 다음판 이상까지 유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판에서 100만원 벌었는데 다음판 죽어서 마이너스 20만원이라고 한다면 3판 동안 그 장비로 자신의 몸을 안전하게 지켜준 셈이 되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등대맵은 오히려 아예 벌게 벗고 총 한 자루 가방만 들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별장런만 한다고 생각한다면 죽어도 어차피 비싼 건 다 빤스에 넣고 죽기 때문에, 기중품이 잘 뜨는 등대는 플리마켓가와 상인 판매 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죠. 이건 역시 본인의 선택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등대는 벌게 먹고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잘 판단해야겠죠? 저는 돈 벌 때는 무조건 경무장은 하고 갔습니다. 오히려 뚱뚱이로 다닌 적도 많네요. 마무리하며 오늘은 돈 버는 방법에 대하여 공략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돈 버는 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막상 직접 해보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날 잡고 하루 종일 돈 번다고만 생각하시면 500에서 1000만 원은 우습게 번답니다.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항상 저처럼 궁핍하게 살지 마시고 하루 정도는 돈을 버는 시간으로 투자해서 여윳돈을 많이 모아두신 다음에 퀘스트도 깨고 장비도 끼고 싶으셨던 거 맞춰가면서 재미있게 게임 플레이하시는 건 어떨까요? 비어있는 루블창을 보면 한숨만 나올 테니까 말이죠. 게임에서도 현실에서도 모두 부자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 도와서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